반갑습니다. 하부 영재의 TV입니다. 네. 명절 연휴 때 이제 업로드가 될 영상인데, 뭐, 제가 평소에 이제 찍는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뭐 차트나 뭐 시장의 흐름이나 이차전지 뭐 업황에 따른 뭐 동종 업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슈 같은 것들은 보통 제가 그냥 영상 찍기 전에 확인을 하고, 아, 뭔가 좀 중요하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영상을 찍을 때 그냥 간단하게 좀 드리죠. 핵심적인 부분들만. 근데 오늘은 뭐 어차피 명절 연휴고, 가볍게 좀 보시라고, 최근에 뭐 SDI 관련 이슈들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떤 뭐 예상치, 혹은 뭐 컨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관점을 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모든 이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저점이 실적 발표가 되기 전부터 뭐 주가는 약세를 보여줬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죠. 예,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뭐 실적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24년에 이제 기존에 SDI는 이제 미국 쪽의 투자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죠. 그 이야기를 한 2년, 1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일단 스텔란티스가 그 스텔란티스랑 이제 공장 합작, 미국에 요거를 좀더 조기 가동한다. SDI가 미국 쪽에 뭐 진출 규모만 보면은 거의 최하위거든요.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긴 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뭐 LG엔솔이나 SK온이 막 미국의 막그 공장이랑 거점들을 엄청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SDI는 좀 손에 꼽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텔란티스의 북미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MPC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IRA 세부 법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MPC 혜택은 결국에는 IRA를 통해서 어떤 그 보조금 같은 거 받는 부분들, 이게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생산을 해야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 리포트를 보시면 이 AMPC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IRA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또 빠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AMPC 24년 4분기, 그 다음에 이제 24년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5년 되면은 이게 394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4년 말에 뭐 공장을 돌리면 일부 수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5년에는 이제 풀로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면은 일단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 예상치가 반영이 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1분기 아니면 2분기 정도가 좀 실적상으로는 좀 저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리포트에 좀 실어 놨습니다. 오늘도 이게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어가지고 전고체 종목들이 이케부터 해서 쭉 움직였는데, 전고체 쪽에서는 확실히 SDI가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는 거를 뭐 이차전지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다 알고 계시겠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 역시나 뭐 어떤 수요적인 부분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다좀 전망치가 낮아요. 이게 1월에 나오는 리포트들 세기를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결국 이차전지는 이미 하방 사이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마나 좀, 그러니까 1분기 혹은 2분기, 결국 상반기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시장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얼마나 좀 많이 받는지, 만약에 뭐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뭐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1분기 실적이 2분기 그 넘어가면 그때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데미지를 좀 받아들일 만한 주가를 좀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저점에서 맞으면 이거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저점 라인이.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고,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데미지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하락 사이클을 만들어주고, 이제 중간에 반등을 보여주겠죠. 어차피 실적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면 작년 반도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 저점이다.
다음 분기는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통 주가 라인들을 위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나 2분기에 2차전지 애들이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좀 주가를 중간중간에 탄력적으로 가격 라인을 올려주는지, 충격을 흡수할 만한 그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실적 전망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4년, 그 다음에 25년 턴. 여기에도, 결국 SDI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냥 프리미엄, 그다음에 고성능, 뭐, 요런 쪽. 그래서 의외로 실적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부가 가치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런데, 고객사가 뭐, 물론 많은 게 당연히 좋긴 하지만,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확 늘어났다가 이게 수요 둔화가 오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SDI 자체는 노선 자체도 다르고, 고객사가 막 그렇게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밀리긴 했죠. 예, 이쪽도 지금 1분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네, 결국 뭐 SDI가 지금 전고체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진 않거든요. 전고체 같은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데, 지금이야 완전 이제 그 파일럿. 이 뒤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전고체 라인 선도적 세계 시장에서. 이미 뭐 이름도 만들었더라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이름 SSWS 해가지고 S라인이라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4년이랑 25년 이때쯤에 뭐 SDI나 뭐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나 그때 한번 좀이 기저효과로 인한 랠리 혹은 실적 반등에 대한 어떤 랠리, 그다음에 전고체를 누가 먼저 좀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막 계약을 하고 혹은 그걸 가시적으로 매출로 딱 연결시키고, 이게 누가 먼저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SDI가 그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앞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I 주주분들은 상반기에는 좀 버틴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노리는 예, 그런 포지션 좀 길게 봐야겠죠. 애초에 2차전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이 아닌데 작년에 이제 너무 과했던 거죠. 뭐 GM 회장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배터리 파트너인 LG엔솔과 SDI 등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예, 요즘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지연되고, 합작법인 이런 것들도 좀 지연되고,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한 타이밍에 몰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악재보다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조금 뭐 더디게, 시간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또 협약이 되고, 다시 또뭐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을 진행을 하면은 그때는 또 반등 모멘텀이 나오거든요. 아, 이제는 뭔가 실적이나 매출이 좀 늘어날 그 가능성을 보고 있나 보다. 기업의 어떤 수장들이. 그런 인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목표 주가나 혹은 뭐 업종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저는 좀 버텨내시면은 그래도, 저점을 막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거나 그럴 확률 자체는 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나오죠? IRA 생산세액 공제 AMPC. 네, 이거는 뭐 알고 있죠. 네,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4년의 말부터 좀 땡겨가지고, 그 다음에 25년부터 좀 본격적인 반영. 예,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요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지금 업황 자체가 뭐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전고체 SDI가 앞서 있다. 실적은 1분기, 2분기 이쪽을 대체적으로 저점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실적의 반등 가능성. 네. 주주분들은 요 정도로 딱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주가가 지금 당장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줘도 뭐 어차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매수가 그러니까 낮으시진 않을 거니까, 그쵸? 매수가가 낮진 않을 거라.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니까, 뭐, 한 7, 8월? 예, 여름 정도 지나는, 예, 그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반등을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바로 또 주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도 그랬거든요. 예, 1분기 때부터 반등을 보여줬지만 1분기, 2분기 되면서 실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4분기 돼서야 메모리 쪽이 좀 흑자로 돌아서고 대표적인 그 대장 기업들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근데 주가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쭉 우상향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게 핵심이에요. 숫자에 찍혀있는 뭐 1분기,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 좀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는 뭐 성장적인 측면이 그 중간중간에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는 것들은 있겠지만 뭐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니까 예, 전고체가 좀 SDI한테도 어떤 프리미엄을 좀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DI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종목들 2월 달에 매매 계속 해야죠. 네, 시장 좋은데 저 PBR 종목들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종목 맵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오셔서 같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